자, 여러분 또 돌아왔습니다. 2010년 지방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단순 보에서 오른쪽 지점에 수평 발력이 수직 발력이 R이 자, 오른쪽 R이 RB가 1kN이고요. 이거는 1kNm/m. 이때 이 하중이 길이는 얼마냐? 참 이상한 문제 내지만 어렵지 알아요. 왜? 모르는 지점에 시그마 MA를 돌리면 됩니다. 이해했나? 그러면 이거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렇죠. EX 맞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가운데 모르죠. 가운데 어디죠? 알 수가 없죠. EX의 2분의 1이죠. 곱하기 EX. 맞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0. X제곱은 9. 따라서 X는 3. 정답은 여기서부터 얼마? A 지점으로부터 정확하게 X의 위치는 3m.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람이 물려가지고 지금 계속 종이가 날아갑니다. 오늘 강의 너무 많이 했는데 목이 다 쉬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이 단순 거 지지하다. 이처럼 힘 모멘트 MC와 이걸 구해라. C는 여기다. 자, 먼저 시그마. 이제 RA로 구해야 되고요. RP를 구해야 됩니다. 시그마 MA는 0. 시계 방향. PL. 맞죠? 플러스. 3P, 3L. 마이너스. RB, 4L. 그러면 10PL 마이너스 4 RBL 넘어가야죠. 그러면 4 RB는 10P 따라서 RB는 약분하면 2분의 5P 어렵지 않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그마 MC입니다. 0입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 MC 맞죠? MC 플러스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이에 모멘트 그러니까 MC 플러스 3P에서 L 이거부터 합시다. 3P부터 L 왜? 이거 잘랐다 생각하면 되죠. 잘랐다고. 그럼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더하기 3PL. 맞죠? 또 마이너스 2L 2분의 5P 0. 따라서 MC는 넘어가고 2PL. 전단력은 여기서 보면 돼요. 이 점에서. 왜?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이걸 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3P가 오고 RP가 오고 길이는 LL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 SC를 구한다는 거야. VC, MC 구했잖아. 그러면 시그마 FY는 0 맞죠? VC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5P 따라서 VC는 2분의 P 이번에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집어보겠습니다.
2023년 중등 임용 나올 것 같습니다. 하하하 하, 하. 나오면 대박이고 붙어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X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러면 무조건 모르는 지점에서 모멘트를 돌린다. 어떤 지점에서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르지. 그걸 정한다. 아시겠습니까? 4월 24일 안 배겠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자, 계속 갈까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갑시다, 여러분들. 쭉 갑시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풀었습니다. 뭐 A 지점은 힌지다, B 지점은 이동 지점이다. 근데 부재 길이는 L이다. 그 다음에 A의 중앙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등분포 하중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부재 길이는 L 내에서 제로인 경우 얼만큼 떨어졌냐? 이런 식으로 2008년도 9까지 이거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구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안 나와요. 즉, 그림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쉬워요. 그리세요. X. 따라서 이걸 돌립시다. 시그마, M, B는 0입니다. 플러스고. RA 곱하기 L 마이너스 W 곱하기 2분의 L 면적 곱하기 얼마? 2L분의 2분의 1 2L분의 곱하기 2분의 1 여기서 또 더하기 2L 은 0. RAL 마이너스 곱하니까 EWL L 곱하기 4분의 L이니까 4분의 L에서 4분의 2, 4분의 3L, 4분의 3L. RAL 는 넘어가면 8분의 3 W L 제곱 L L 따라서 R A는 8분의 3 W L 방향은 위에. 자, 지금 L 나왔죠, 이거 W도 나왔죠. 하지만 시그마 F Y는 0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RA가 얼마? 8분의? 그렇죠. 자, C 지점이라 했죠, C 지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잘라라고, 이걸.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겼지. S, X. 그 다음에, 모멘트가 생겼지, MX. FY는 0. 따라서 RA가 얼마? 8, 3, WL 더하기. 아, 빼기네. W, X. 마이너스 S, X. 따라서. 계산해보면. S, X는 8분의 3WL 마이너스 WX 이때 뭐예요? 전단력이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게 0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봅시다. WX는
8분의 3WL X WW 따라서 X는 얼마? 8분의 3L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전단 여기는 구간의 길이와 최대 힘모멘트. 그냥 돌리세요. 어디? 마음에 드는 곳. B, A, R, B도 생기고 R, A도 생길 겁니다. 시그마 M, B는 0입니다. 플러스 R, A 곱하기 L. 근데 L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L 마이너스 P L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다시 마이너스 P 곱하기 A RAL은 마이너스 PL 이거는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PL 플러스 PA 마이너스 PA RA는 P네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시그마 FY는 0이잖아 플러스 위로 그러면 RA 얼마? P RA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플러스 RB는 0 따라서 P잖아 RB도 P 윗방향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SFD입니다. P 갔다가 0 갔다가 내렸다 쭉 내렸다 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P 여기 그리는 A L 마이너스 2A A 맞죠? 따라서 전단의 구간의 길이는 L 마이너스 2A 최대 힘 모멘트는 0인 지점이죠. 어떻게? 답 나오네. 이 지점이네. 이 면적이라고 했잖아. PA. 이 면적이니까 PA. 쭉 갔다가 이 면적이랬잖아. PA. 그냥 플러스네요. BMD. 최대 힘모멘트는 PA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까지 2009년도 지방인데 구도를 설명해서 그림을 안 그립니다. 그냥 그리세요. 그리고 어떤 전단 영역의 X를 구해라. 그냥 구해놓고 잘라버리세요. 전단 영역이 되는 구간의 길이. 그냥 그리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